그러면 다음 댓글로 넘어가 볼게요. 위투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사과란 편을 시청하시고 JBKKK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. 사연을 보내주신 여성분은 이 미투 운동의 불편한 진실을 용기 있게 이야기해 주셨네요. 그리고 상담을 마치고 황상민 박사님이 두 패널에게 이 여성분의 사연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말을 하고 두 분이 동의를 할때 박사님의 표정을 보면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낀 것 같아요. 예상해 보건대 그중 하나는 미투 운동을 태풍쯤이라고 생각하고 한바탕 휘몰아치고 사라지기를 바라는 남성들의 안일한 모습을 보았을 테고 또 하나는 주체적이지 못하고 스스로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못한 채 미투 운동의 동력이 꺼지면 또다시 닥쳐올 사회 일원으로서의 힘든 현실을 여성들이 어떤 의지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안타까움을 느꼈을 거라 생각됩니다. 결국 남성과 여성 모두 주체적으로 변화 의지를 가져야만 이 사회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라고 해주셨어요. 그래서 이분은 이제 미투 운동을 남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몰아치는 태풍이라서 빨리 사라지기를 바란다.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, 여자들은 이제 이거를 미투 열풍이 지나가면 또 다시 자기 현실로 돌아가서 또 이런 것들을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. 그래서 이제 서로 남성과 여성이 둘다 주체적으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방송을 이해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. 네, 훌륭하시네요. 그래서 방송 듣고 좀, 저렇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약간 뻥 이런 게 있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그래서 미투 운동도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, 와, 이거는 너무 최고야. 이제서야 이 사람들이 그 옛날에 그말 못했던 걸다 말하고 다 밝혀야 돼. 옛날에 그렇죠. 그 못된 고등학교 선생님들 뭐 이런 거다 말하고 다 쳐넣어야 돼. 요즘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. 네, 막 속이 시원하다고 네. 생각했어요. 근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그래, 미투 운동은 잘하는 행동이라고는 할수 없잖아요. 왜냐하면은 그 순간에 말했어야 하는 거예요. 그러게. 그게 가장 좋은 행동인데, 못하고 있던 거를 이제서야, 저주여 하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. 이제는 말할 수 있다, 응! 뭐. 그 순간에, 그때 교수님 말씀하셨던 숟가락으로 대갈통을 딱 때리면서,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얘기를 그렇죠. 해야 되는 건데, 그걸 못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건데, 물론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만, 그래, 우리가 그거를 해야 되는 그 순간에 바로 말할 수 있는 그걸 어떻게 할수 있을지를 더 생각해야 되지 그렇죠, 그렇죠. 않나? 어이, 이런 훌륭해요. 생각을 했어요. 썬더. 그러니까 그 뒤늦게 얘기하는 거, 뒤늦게 괜찮은 것처럼 하고 있으면 또, 그러니까 이거는 뭐그 가해자에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그 남자 입장에서도 이거는 괜찮은 건가? 라고 할수 있잖아요. 그 순간에 그렇죠. 내가 가만히 착각하게 있다면. 되는 네. 거죠. 그럼 이 사람, 저는 그런 의도, 남자는 좋아서 같이 한 건데요. 근데 여자는 전 아니었는데요. 근데 그게 그렇게 생각을 할 만큼 가만히 있으면서 분명히 약간의 또 이런 생각도 없진 않았을 것 같아요. 아, 내가 지금 이거를 얘기를 하고 분위기를 망치는 것 같고 이 일자리를 잃는 것보다는 이거를 참아야지. 참는 게 나아라고 약간은 자기 자신이 약간은 이렇게 어떤 게더 낫지라고 생각했어요. 이거를 선택한 게 없다라고는 할수 없을 것 같아요. 아주 조금이지만 물론 다 그렇지 않겠죠.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가 대처하는 걸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? 지금 나중에 다 당해놓고 당했어요. 저 사람이 했어요. 이거 또 물론 필요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아주 독특한 맞아요. 사연이었어요. 저희 방송에서 이런 주제를 다룬 거는 미투에 대해서 많이 다루는데 이런 얘기를 한 거는 황심소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, 저도.